원만한 회복 기조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하는 부정적 신호가 일부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주현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12월 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우려가 담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DI는 지난달 경제 동향 발표 때만 해도 백신 접종률 상승과 방역 조치의 완화로 서비스업이 반등하는 등 매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동안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던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된 영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은 물론 신용카드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내외 수요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판단했습니다. 그나마 경기 회복의 열쇠로 기대되던 서비스업이 악재를 맞은 가운데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은 여전히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대외 수요도 위축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의 출하량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재고는 크게 늘어나면서 재고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게다가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모두 하락하는 등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KDI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불거진 변이 바이러스나 일부 부정적인 신호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4.0을 전망을 했는데 우리가 전망했을 당시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현재 4.0을 달성하지 못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방역체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KDI는 아직까지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감지되고 있는 일부 부정적 신호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